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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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하지 마라. 그래 엄마 옆에 있자. 가만히 있어라. 괜찮니? 괜찮다. 아, 부장님 괜찮으세요? 아유 왔나? 밤새신 거예요? 어디 갔어 말이야. 저 따뜻한 전복죽 좀 사왔나? 예, 알겠습니다. 순진아. 오빠. 몸은 괜찮나? 쟤는 괜찮아, 얘. 오빠 뉘어서 밤샜어, 얘. 정우는? 잘 자고 있습니다. 다행이네. 내 걱정하지 말고. 가서 일 보이소. 우리 정우, 오빠가 도와주셔야 됩니다. 일찍 변호사 만나기로 했다. 내가 만나고 올게. 아, 참, 저, 김비서 전복주 사올게다. 든든히 물아. 고맙습니다. 여기서 밤 새셨어요? 아니 순진이 엄마가 저러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자겠노. 밤새 걱정 많이 했지. 그만 가볼게요. 엄마! 엄마가 왜 거기 들어가 있어? 니는 니 동생을 그리 모르나. 이 엄마 없이 혼자서 못 잔다 아이가. 더구나 이렇게 낯선 곳에서 우애자노. 그 사람이 누구한테 부탁해가 이곳이 비어있어서 이리 왔다.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. 정철이하고 형부가 아는 변호사 만날 거야. 불구속 신청하면 일단 오늘 안에 나올 수 있을 거야. 관장님은 내가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해볼게. 그 사람 작정하고 한 일인데 행여나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섣불리 나서지 마라. 아는 변호사는 있는 거야? 학교 선배들 통해서 알아봐야지. 넌? 변호사는 잘 모르겠고 검사들은 좀 안다. 나 싫어하는 검사들. 아휴, 집안에 멀쩡한 남자 둘이나 있으면 뭐해. 이렇게 급할 때 써먹을 때도 없는 인간들. 또 아침부터 그 싸우고 싶냐? 내 말이 틀렸어? 인류대학 나온 뭐해. 백수에다 아는 변호사 하나 없는데. 형사였으면 뭐하냐고. 백도 하나 못 쓰는 놈이. 하여튼 내가 우리 집 생각하면 잠이 안 와, 잠이. 하기사 누가 그러더라. 대한민국에서는
간호사, 의사, 형사 한 명씩은 알고 있어야지 살기 편하다고. 꾸준히 일을 당해보이 그 말이 딱일세. 그러면은 뭐하노?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슨 수로 간사, 의사를 안다 말이고, 응? 형사라 해봐야 잘린 형사는 아는 주제에. 아이, 진짜. 그만하고 빨리 가자고. 쪽팔린 건 안 아프지? 누나, 진짜 아침부터 사람 자존심 긁을래? 입 닥쳐. 백수는 자존심도 없어. 알아? 아이, 아, 진짜 말이면 단 줄 알아? 아, 인간이 왜 저래? 아, 속상해서 안 그러나, 속상해서. 아, 이거 뭐, 지만 속상해? 저, 그만 가자, 어? 아유, 나 진짜, 씨. 아이고, 그래. 빨리 가봐라. 이거 들고 안 와! 들어라. 가자. Yeah, that's what I'm saying. Don't worry, I'm gonna take the list and just send me an email. It'll look alright. And then, yes, that's what I'm saying. Don't worry. Thanks a lot. Bye. 오정수 씨, 왜 이렇게 늦었어? 네, 저 집에 일이 좀. 일? 무슨 일? 그냥 좀. 남동생 절도죄로 경찰에 구속된 일? 동생이 도둑질을 했어? 저런, 어쩌나? 반장님. 왜? 동생 오늘 검찰로 넘어가나? 관장님, 저 좀 도와주세요. 아, 내가 뭘, 내가 무슨 힘이 있어야지. 잠깐 밖에 나가서 말씀 좀 드리면 안 될까요? 아니,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얘기해. 제 동생 절대로 그런 짓 할 아이가 아닙니다. 장애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마음 하나는 천사 같은 아이입니다. 그래? 근데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래? 관장님, 제 모든 걸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. 우리 정우 절대 그런 짓 할 아이가 아니에요. 어쩌면 오해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관장님이 너그럽게 헤아려 주세요. 네? 나도 마음이 참 아픈데 완벽한 물증이 나와버렸으니 어떡하지? 일단 불구속으로 재수사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. 관장님, 제발 부탁드립니다. 동생을 참 사랑하나 봐? 그럼요. 엄마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정우 없으면 못 살아요. 아니, 우리 가족들 모두 다요. 그런 정수 씨 진심을 내가 어떻게 알지? 제가 어떻게 하면 관장님이 제 마음을 알까요? 제가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을까요?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우리 정우 풀려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. 아무리 물증이 있어도 관장님이 얘기만 잘해주시면 우리 정우 풀려날 수 있어요. 제발 좀 도와주세요. 네? 이 일을 어쩐다? 정우 씨 왜 그래요? 관장님, 제발 좀 도와주세요.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? 오정수 동생 우리 집에서 그림 훔치다가 체포됐어. 뭐라고? 말도 안 돼. 정씨, 당장 이러.